안녕하세요. 와구와구 트래블의 완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각 잡고 영상을 틀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려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또 낯서네요.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올 4월부터 부부 동반 퇴사를 하고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지금 여행을 시작한 지 한 두 달 정도 되어 가는데요. 포르투갈에서 시작을 해서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크로아티아를 거쳐서 지금 현재 헝가리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여행도 계속 할 거지만 그래도 여행을 정리하다가 이제 여름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저희의 여행 기록 방법 그리고 여행하면서 쓴 어플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공유해보고자 영상을 틀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장 많이 쓰는 여행 어플 중에 하나는 단연코 구글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맵은 당연히 이제 어디를 갈지 뭐 관광지, 식당, 카페, 위치뿐만 아니라 뭐 가격, 리뷰 여러 가지 정보를 참고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여행했던 곳들을 또 관리를 하냐 말씀드리면 일단 구글맵으로 한번 들어와 봤어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 깃발 찍힌 곳이 있고 하늘색으로 표시가 된 곳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 계정에 저장된 장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제가 앞으로 가고 싶은 장소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다페스트에 있으면서 세체니 온천을 가고 싶어요. 알아보니까 여기가 꽤나 유명한 온천이더라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기 한번 가보면 좋겠다 싶은 곳들이 있으면 찾아보다가 바로 가고 싶은 장소에 저는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초록색 깃발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행을 실제로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저장됨을 다시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삭제가 되고요. 저는 여기 헝가리 빈, 여기는 이제 헝가리에서 다녀왔다라는 곳의 뜻으로 저는 여기에 저장을 새로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나중에 저장됨 해서 헝가리 빈을 보시면 헝가리에서 제가 갔다 온 곳들만 이렇게 리스트가 뜨게 돼요. 그리고 이 리스트는 나중에 제가 그 나라의 여행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채널에서 영상을 보고서도 아 얘네들이 어디 어디 다녀왔구나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갔다 온 곳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링크를 공유해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맵스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서브 개념으로 쓰는 지도예요. 이 맵스미는 언제 쓰냐면 한 나라를 갔을 때 따로 별도로 유심을 구매하지 않아서 밖에 여행을 하는 동안 인터넷 액세스가 없다 라고 할 때 이 맵스미를 사용합니다. 왜냐? 이 맵스미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별도로 오프라인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핸드폰에.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충분히 이 지도를 보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부다페스트를 왔고 또 유심칩을 따로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장을 해놓은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다음 도시로 슬로바키아를 간다. 까맣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지도 다운로드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다운로드 해놓으면 그래서 다운로드 하다 보면 이렇게 이 지도에 뭐 숙소, 병원, 식당, 뭐 호텔, 관광지 이런 것들이 꽤나 자세하게, 꽤나 디테일하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없어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숙박 어플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 호스텔월드, 부킹닷컴, 아고다 뭐 이런 어플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에어비앤비를 요즘엔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유럽을 좀 여행을 해보니까 숙박비 물가가 생각보다 저렴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스텔월드나 부킹닷컴에 들어가서 6인실, 8인실, 12인실과 같은 좀 다인실 게스트하우스를 찾아보면 뭐 6인실 베드 하나에 20유로, 30유로가 그냥 넘어버려요. 한 40유로, 50유로 막 이렇게 가는 곳도 있고요. 뭐 그 도시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저희는 두 명인데 그럼 베드 두 개면 예를 들어 한 사람당 40유로씩이라도 쳐도 둘이서 80유로인 거예요. 10만원이 넘어가요. 근데 6인실이야. 뭐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거죠.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에어비앤비를 좀 알아봅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들어가서 보면 에어비앤비 하우스 하나를 부엌, 화장실, 거실, 침실 해가지고 모든 시설들을 저희끼리만 이용할 수 있는데 뭐 40유로다, 50유로다 하면 오히려 그게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여행을 하면서 부킹닷컴이나 호스텔월드 같은 게스트하우스보다는 에어비앤비를 좀 더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숙소를 알아볼 때 여러 가지 한 두세 군데의 사이트에서
좀 가격 비교를 해보고 예약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트라비 포켓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번 여행에서 회계 담당은 구구인데요. 여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들에 대해서 뭐 영수증 관리, 지출 내역 관리 뭐 이런 것들은 다 구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트라비 포켓이라는 어플인데요. 요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떤 한 도시를 간다 혹은 뭐 새로운 국가로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 새로운 항목들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새 여행 만들기를 들어가서 지금 저희가 헝가리에 있잖아요. 헝가리 완료 해주면 여행 제목을 입력해 주고요. 부다페스트 완료 그리고 여행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해 줘요. 뭐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아래 보면은 화폐랑 예산이 있는데 화폐는 자동으로 그 여행 국가 헝가리에 맞춰서 포린트로 설정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여행을 하면 현지 화폐로 이제 결제를 할 때도 있지만 그냥 유로 혹은 달러 아니면 원화로 자동 환전을 해서 결제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나라에서 지금 이용한 화폐가 여러 개인데 포린트만 쓰면 좀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편집을 들어가면 화폐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 눌러주면 유로가 추가되고 원화도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화폐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각각 개별적인 화폐 단위로 이제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죠. 플러스를 들어가면 지출 뭐 오늘 커피를 마셨다 그러면 뭐 식비에다가 3000 포린트를 썼어요. 외화 기준으로 쓰게 되면 그 바로 아래 하나로 얼마 정도인지까지 계산해서 기입이 됩니다. 이 점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뭐 유로로 한다 그러면 유로로 써도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안에 이제 사진을 저장해 놓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보통 영수증을 찍어서 같이 보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부다페스트를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헝가리에서 쓴 내역들이 지금 저장이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49,915포린트를 썼고 뭐 15만원이라고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여행이 끝나고 나면 여기 리포트에 들어가면 각각 항목별로 얼마를 썼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식비 얼마를 썼고 교통비 얼마를 썼고 뭐 숙박비 얼마를 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좋게 리포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행하면서 어떤 경비 관리, 뭐 지출 관리 이런 거는 트라비 포켓을 추천드려요. 아 그리고 이 화폐 추가하는 거는 사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유로 버전을 써야 돼요. 근데 그게 단돈 3,300원밖에 안 해요. 뭐 이거는 제가 이걸 광고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한번 이렇게 사두면 이 어플은 계속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노션입니다. 이 노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혹은 쓰고 계신 분 있을까요? 저는 이번 세계여행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약간 개발자분들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같은 이제 기업에서 홈페이지로 많이 쓰는 그런 툴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알게 되고 나서 한번 써보자. 근데 하면 할수록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좀 오기를 갖고 이것저것 막 공부도 하고 여기저기 템플릿 같은 것도 막 좀 참고를 하면서 저만의 여행을 계획하기 위한 또 정리하기 위한 그런 툴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노션이라는 거는 일단 개인이 쓰는 거는 무료라고 합니다. 여기 와구와구 트랩을 많이와 부부는 여행 중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로고가 박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와구와구 트랩을 노션 페이지 사용법 필독 있습니다. 뭐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앞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좀 더 추가할 예정인데 일단 펼쳐서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페이지는 여행 일정, 준비 일정, 세부 일정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행 일정, 준비 일정, 세부 일정이에요. 먼저 여행 일정은 저희가 지금 여행한 도시들을 일정별로 보실 수 있는 페이지예요. 이 캘린더를 보시면 저희가 4월 17일부터 여행을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제 시차 때문에 18일 날 실제적으로 리스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리스본에 있었고 그 이후에 3박 4일 포르토에 있었고 마드리드 갔다가 말라가 갔다가 뭐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준비 일정 요거는 여행을 시작하기 이전에 어떤 준비물을 구매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등과 같은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언제 어느 시기에 준비했는지 또 무엇을 준비했는지 제가 일정별로 준비하면서 기록을 해놓은 캘린더입니다. 1월에 한번 가보시면
1월 16일 날 저희가 첫 항공권을 구매했고요. 뭐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갱신했고, 뭐 여권 갱신도 하고, 면허증 갱신도 하고, 보조가방 구매도 하고, 삼각대도 구매하고, 또 3월 달에는 보조배터리도 사고, 전세계약도 이제 마무리 짓고, 뭐 등등 해가지고, 저희가 이 장기여행을 준비하면서 어떤 준비들을 했는지 일정별로 보실 수 있는 창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사실 이 노션 페이지를 만든 이유이자 목적이고, 뭐 그냥 한마디로 그냥 정수예요, 정수.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여행한 곳들에 대한 숙소, 대중교통, 투어, 항공권 등 모든 정보들을 다 여기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세부일정은 여기서 보시지 말고 와우와우 트래블 발자취라는 칸이 있는데, 좀 더 내려와 보시면 여기 와우와우 트래블 발자취가 있습니다. 이 칸에 지금까지 저희 부부가 여행한 모든 곳들이 국가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갤러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포르투갈의 리스본과 포르토를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여행을 했고요. 뭐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몰타는 이 도시를 저희가 갔고요. 요 포르투갈을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여기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도시들을 갔으며 어떤 숙소들을 이용했고,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시고, 또 술을 마셨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투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투어비를 내고, 비용을 내고 신청을 해서 한 투어들을 넣는 곳인데, 포르투갈에선 따로 저희가 투어를 안 했기 때문에 비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한 비행기에 대한 항공권 관련 정보들이 있고, 또 그 현지에서 저희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그 포르투갈 여행에 대한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 이렇게 일단 리스본 여행입니다. 저희가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에 뭐 했는지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고, 왼쪽에는 국가정보, 포르투갈의 언어, 화폐, 환율, 그리고 팁을 쓰는지 뭐 체크되어 있으면 팁이 있는 국가고, 없으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플러그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무비자로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를 제가 대략적으로 국가별로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숙소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묵었으며, 그리고 별점을 1부터 5까지 해가지고 지극히 저희 부부의 주관적인 견해 하에 별점을 매겨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엔 대중교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도시에서 저희가 이용한 대중교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리스본 공항의 소스텔까지는 볼트를 이용했고 30분 걸렸는데 한 5.5일 유로 나왔다. 그리고 리스본에서 포르투 넘어갈 때는 버스를 탔는데 29.98 유로가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해야 될 점은 대중교통비나 숙박비, 식비 이런 것들은 다 2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당 금액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2인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 식당이 있는데, 여기 리스본 식당과 포르투 식당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 있는 식당인지를 눌러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한번 보시면 여기 처음이 식당 이름이고, 저희는 여기서 저녁을 먹었고 별점은 4점이었고요 해산물 볶음밥을 추천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투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어는 저희가 안 해서 없고요. 항공권은 인천에서 리스본 가는 거 하나씩 끊었습니다. 그리고 필요 서류, 만약에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제가 넣는 건데, 뭐 여기 비자 뭐 딱히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뭐 여기는 볼트 어플을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여행 경비인데, 그 나라 여행이 끝나고 나면 총 얼마 들었는지, 그리고 그 도시와 식당과 뭐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 그런 리뷰 영상을 만들 건데, 그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페이지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지금 여행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영상으로 저의 여행 기록을 남기고 있긴 하지만, 영상을 한 두세 시간 찍어 놓으면 사실상 영상으로 이제 가공돼서 남게 되는 건 고작 한 20분 정도의 영상이란 말이죠. 뭔가 놓치는 부분들도 많고, 여행했던 모든 부분들이 영상으로 남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외적으로 저희가 갔던, 경험해봤던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정리된 형태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노션을 만들었고, 또 개인적으로 기록하려고 만든 템플릿인데, 그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공유를 하려고 좀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 페이지가 아직까지는 막 복잡스럽고 깔끔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데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페이지를 보면서 불편한 점이 있거나
혹은 뭐 이런 정보들도 같이 좀 담겼으면 좋겠어요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확인하고 다음에 좀 더 나은 자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여행을 계획하고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의 첫 번째 여행지인 포르투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또 리뷰를 하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예산과 경비 또 템플릿 공유도 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차오!